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고 그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에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통하라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표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와 그 뒤에 나온 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하여튼 지금 보도 중에 이 A보도와 B보도가 다르거나 같은 매체의 과거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다면 뭔가는 거짓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고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총리 의사와 무관하게 오래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총리는 조국 장관 후보자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셨습니까? 네, 그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단수의 후보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되는 분들이 후보자가 됩니다.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리 의혹이나 생활 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그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려 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께서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헌법 87조에 의거한 금방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총리와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자로서 내각 통할권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